회사에서는 주로는 계속 3D적으로 하다가 캐릭터 모델링 아니면은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같은 것도 하고 텍스처링, 리깅, 애니메이팅까지도 하는 거예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 개발을 하는 회사고요. 현재로는 이제 울산에서 이제 VR하고 AR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VR하고 AR에 좀 필요한 3D랑 애니메이션 관련된 컨텐츠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추천을 해주셨고요. 전에 교수님하고 진행할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 진행할 때 저희가 좀 일부를 확인을 했고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네, 아직 이제 들어온 지가 한 3개월쯤 됐고요. 지금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마침 저희가 아직 선배가 저희 회사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사수로 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업무를 배워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언어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큰, 한국이나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는 상태고요. 업무 같은 경우도 현재 적응이라든지 그 속도라는 게 빠른 편이고 하면서 전혀 안 느껴지고요. 이게 완전 학교에서 한국식으로 배워왔는지 네, 계속 원샷을 안 해요. 나중에 혹시 또 다른 웹툰 친구들이 일자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거를 먼저 좀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 콘텐츠 개발을 그냥 실무적으로 기초적인 부분만 좀 튼튼하게 해서 오면은 사실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의사소통 문제라던가 뭐 그런 게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한국말 되게 잘해가지고 네, 그런 거 전혀 문제 없었고 업무도 이제 꼭 되게 잘해가지고 네, 지금 잘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뭐 아시다시피 뭐 아티스트 친구분이 워낙 잘생기셔서 일단 얼굴을 보고 감탄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델링 실력을 보고 이전에 같이 하던 작업하시던 분들 위에 또 다른 이제 재주가 눈에 띄어서 일단 같이 작업을 하면서 와 퀄리티가 많이 높다 일을 하시면서 정말 이제 같이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함께 하게 하다 보면은 뛰어난 작품이 나오겠다 프로젝트가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촬영도 나오고 우리는 그 3D지만 계속 3D 작업하고 회사에 그러면 자 회식 갈 때 보니까 문화 차이가 거의 없어서 네 원샷을 계속 한다고 주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 저는 많이 못 마시는데 두 병 정도 마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도 돼지국밥 많이 먹어? 아 요즘 혼자 살아서 좀 식당 가서 먹는 게 좀 애매해서 집에서 먹어가지고 국밥은 많이 못 먹어요 요즘. 우리 아지지가 학교에서 이제 뭐 국제교류로 그렇고 이제 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기억 남는 한 분한테 네. 감사의 인사를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랑 국제교육원 선생님들이 힘들 때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